안녕하세요. 패션회사 다니는 윤대리입니다. 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 패션 MD 하면 100% 후회한다입니다. 사실 패션회사에 패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일부 패션회사가 주는 초봉에 혹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패션회사에 들어와서 괜히 허송세월 보내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또 그런 분들이 정말 패션회사 들어와야 되는 분들의 자리를 뺏지 않도록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한번 보시고 나는 패션회사에서 패션 MD를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패션 MD를 하면 후회할까요? 첫 번째,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돈 좋죠. 그런데 패션회사는 금융권이나 은행권, 반도체 이런 데보다는 큰 돈을 주지 못합니다. 초봉은 비슷할지 몰라도 인센티브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연봉 인상률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특히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회사가 수익이 많아야지 많이 줄수 있는 건데요. 패션업 자체가 수익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제조업이라서 들어가는 제조 원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에 들어가는 유통 수수료, 또 판매직에게 들어가는 판매직 수수료 같은 걸다 제외하고 나면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 못하죠. 그런데 이 인센티브라는 게 정말 무시를 못하는 게 내가 패션 MD를 하면서 초봉을 친구보다 훨씬 많이 받고 들어왔는데도 인센티브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나다 보면 정말 연봉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최우선이신 분들은 이 패션 MD 일을 하면 현타도 많이 오고 일의 의욕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패션업보다는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을 찾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 안정 좋죠. 저도 고용 안정 정말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무조건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진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패션업은 좀더 다이나믹합니다. 아무래도 브랜드 단위의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의 실적에 따라서 책임을 많이 묻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한 패션의 트렌드나 유행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업의 템포라고 해야 되나요? 업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맞았던 일의 방식이 이번 달에 맞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업무를 나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패션 MD 하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출세를 원하는 분들. 나는 좀 일을 잘해서 이 회사 저 회사 옮겨가면서 몸값을 많이 불리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패션 MD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패션 업 자체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IT 업체처럼 잠재력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침체기에 대부분 빠져 있으면서 대기업끼리의 이직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직자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이런 출세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번째, 옷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진짜 패션 MD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옷이라는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그게 그거고 뭐가 다른지 이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버튼 자켓과 3버튼 자켓. 옷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이게 단추 개수에 따라서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유행도 캐치도 못하다 보니까 주도적인 기획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옷에 관심이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주도적으로 할수 없는 게 기획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옷에 관심이 전혀 없고 뭐가 유행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질질 끌려다니고 단순 잡무만 하게 되고 스케줄 관리 같은 루틴한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MD는 진짜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너무 자기만의 독창적인 패션 세계가 있는 분들도 패션 MD를 하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패션의 MD라면 결국은 패션 브랜드에 수익이 되는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사에서 잘 팔리는 거를 캐치해서 그대로 기획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대중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획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너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MD 업무 중에는 브랜드의 사업 계획을 다루는 일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옷을 전혀 못 보고 숫자만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옷에 대한 열정이 막 디자이너처럼 너무 큰 사람들은 이 일이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결국 패션 MD라는 직업은 옷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패션 MD는 옷에 대한 열정이 있거나 내가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사실 저도 패션 MD를 하면서 후회하는 부분도 많고 또 만족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한 옷들이 나왔을 때 느꼈던 그 감정, 또그 옷들이 출시돼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가 자주 보던 패션 커뮤니티에서 그 아이템들이 언급될 때 느끼는 감정들은 정말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돈, 안정성, 출세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 일은 여러분들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옷을 좋아하고 꿈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도 잊게 해줄 만큼 재밌는 직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패션 MD를 할때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